아기 때 첫걸음을 시작으로 한평생 우리를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시켜주는 두 발. 발은 인체의 뼈 25%. 7천여 개의 신경이 모여있는 만큼 체중을 견디고 때론 허공으로 몸을 띄우며 그 몸짓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무한한 발의 기능. 발이 안 좋으면, 발바닥이 안 좋으면은 뭐 우리 몸 건강이 안 좋다고 그 소리는 듣긴 들었어요. 걸어 다녀야 되니까 발이 건강해야 돼. 우리 뭐 신체를 다 싣고 있잖아요. 몸에 뿌리인 발은 전신 건강의 지표로 여겨지며 실제 족욕이나 지압 등 발을 통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이 실천되기도 하는데 104세에도 건강 장수하는 비결이 발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삼출 씨.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처럼 정말 발을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?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숨어있는 건강의 비밀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2의 심장, 발.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하에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. 평소 발이 잘 붓고 피로감이 높다는 두 명의 체험자. 먼저 두 사람의 현재 심장 상태를 측정해봤는데 심장에 판막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판막이 좌심실과 좌심방을 연결하는 이천판이거든요. 이천판의 피가 원래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피에 혈류가 있어요. 이거를 우리가 판막 역류라고 하거든요. 판막 역류가 좀 보여요. 심장의 판막은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피가 거꾸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문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. 심장이 피를 내뿜고 판막이 닫혔을 때 그 안에 피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여야만 정상이지만 두 사람의 심장 검사 결과 심장 판막으로 피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견된 것인데 이들에게 104세 장수노인 이삼추 씨의 발 마사지 방법을 전수하고 본격적으로 체험을 해보기로 했다. 7일 후 두 사람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해봤다. 이전에는 판막에 혈류가 이렇게 역류되는 게 관찰됐었는데 꾸준히 발 마사지를 수행한 후에 심장 판막에 역류가 좀 줄어들면서 심장 판막 기능이 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. 이 결과를 통해 봤을 때 꾸준한 발 마사지는 심장의 노화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심장 판막에 역류하던 혈액의 양이 조금 줄어든 것이 확인될 만큼 심장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. 이처럼 발을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